이렇게 또 오늘 새로운 얼굴들을 보니까 아, 너무 반갑네요. 예. 올 때마다 새로운 분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지난 이제 초하루 때는 조금 썰렁했어요. 조금 썰렁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해 주시니까 율곡사 대웅전 법당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책이 조계종에서 이제 포교원에서 발간한 이제 세신도 이제 안내 교육이거든요. 저한테는 다 세신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녔던 아마 절들도 계실 테고 기존에 이제 공부한 것들도 계실 텐데 저하고 초하루 동안에는 잠깐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하면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펴시면 이제 8페이지 보시면 1번 해가지고 뭐라고 적혀있죠? 불교의 인사법 합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평상시에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럼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나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뭐 이렇게 손을 흔들어가지고 예, 인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통 인사법이 나마스테 이런 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런 말인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손의 동작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사는 뭐 안녕하세요 하도 되고 불교에서는 많이 하는 게 성불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 모양은 합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합장 한번 해볼까요? 합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있거든요. 이제 흐트러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이제 그런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합장을 할 때는 보시면 이 손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면 안 되고 손바닥이 이렇게 안에 공기가 차면 안 됩니다. 손바닥이 탁 마주친 상태에서 그리고 손끝이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는 잘 하는데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면 손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못 따라 내려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몸은 이렇게 숙일지라도 손끝은 내 턱을 향해서 이렇게 딱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하다 보면 합장을 할때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딱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를 잘하느냐? 노래방을 많이 간다는데 그래서 딱 평상시에도 이렇게 딱 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합장이라는 뜻은 이제 둘이 아니라는 거. 부처님과 우리가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생가사가 둘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합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찰에 가는 목적과 이유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사찰에 오실 때, 율곡사, 오늘 초하루 기도에 오셨을 때, 각자의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나요? 오늘 율곡사 초하루 기도 동참하신 이유? 법문 들으러 왔어요. 아, 이건 FM 모음 답안인데. 우리 가족들의 또 건강과 집안의 화목과 또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 좀 진급지 안 됐으면 좋겠고, 시험 치는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시험을 잘 봐가지고 내 성적보다는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돈이 좀 이왕이면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또, 매매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각자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찰에 오는 이유는 삼보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삼보는 부처님, 뒤에 계신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또 전하는 스님들. 그래서 이 삼보를 챙겨나기 위해서, 사찰에 옵니다. 근데 사찰에 올때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장이에요, 복장. 우리 의례의식이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이각 종교나 우리가 생사할 때도 보면 이 모습에서부터, 이 복장에서부터 이 형식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 왕후가 있을 거잖아요. 왕비가 있으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각종 보물로 치장을 했겠지만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에 오면 그 장신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절 밖에 놔두고 들어오는데 그런 사찰의 일화도 또 이렇게 지금까지 경전에 전해주고 있고요. 절에 올 때는 밍크코트 입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밍크코트 입고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사줬다고 해가지고 밍크코트 쫙 걸치고 이런 거 오는 거는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살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진 이런 옷들보다는 좀 수행하기 좋은 복복 위주로 입고 사찰에 오면 절하기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뭐 또 화장까지 하지 마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화장은 또 이쁘게 좀 하시고, 한 5천원 또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또 너무 이렇게 좀 쌩얼로 오지는 마세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뭐를 잘해야 되냐면, 수리를 잘해야 돼요. 천수 형 제 차는 뭐가 나와요? 수리, 마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자꾸 수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만 수리를 할 게 아니고, 얼굴도 자꾸 수리를 해가지고, 나를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물론, 외면도 아름답게 가꾸면 좋겠지만, 내면도 아름답게 수리를 자꾸 해서, 가꿔가는 게 또 좋겠죠. 자, 밑에 보시면, 한 중간쯤에 보시면, 세계적으로 각국마다 그 나라의 전통적인 인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수라든지 포옹, 목례 등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합장은 부처님의 고향 인도의 대표적인 인사법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도 지금까지 절에서는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죠. 합장을 한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 머리가 숙여지죠. 그래서 합장 저두라는 말을 쓰거든요. 머리를 숙인다라는 말이에요. 그 합장 저두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배라는 말이거든요. 반배를 합장 저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합장 저두를 할 때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 한 몇 도 정도 숙이면 좋을까요? 15도? 20도? 90도? 자, 15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15도 보살이 한번 일어나 보시고, 자, 15도 한번 숙여보세요. 자, 가만히 계시고, 자, 90도 보살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90도. 자, 이 90도. 여러분들 봤을 때 어느 게 보기 좋아요? 15도가 보기 좋아요? 또, 90도. 자, 근데 절에서 보면 뭐가 제일 좋냐면, 요렇게, 요런 거가 제일 좋습니다. 요 정도는 몇 도가 최고예요? 아니, 그것도 숙였는데. 우리 절에서는 이제 습이 교환이라고 있거든요. 처음 출가를 한 행자님들을 교육을 시키러 이렇게 숙의 살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습이사 스님들께서 행자님들에게 가르칠 때 그 습이 교환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60도라고 적혀 있어요. 15도는 고개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90도는 너무 숙이니까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본인들도 힘들고, 그래서 한 60도 정도 이렇게 숙인 자세가 가장 여법하다고 이렇게 보이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둘째 줄에 합장은 자신의 산란한 마음을 합장하여 하나로 모으고 부처님과 나 그리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장할 때 이 합장의 종류도 10가지가 넘거든요. 우리가 하는 요 합장의 이름은 견실심 합장이에요. 뭐라고요? 견실심 합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장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 불자들이 어떤 손모양을 해야 되냐면 차수라는 게 있어요. 차수. 차수는 어떤 거냐면 오른손 바닥을 왼손등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왼손등을 오른손 바닥으로 감싸는데 우리가 절에서 보시면 요렇게 하는 거 있죠. 요런 거 이제 사극에서 내시듯, 요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고, 보통은 어떠냐면, 요렇게 손을 맞잡아, 어긋나게 맞잡는다 해서 차수거든요. 그래서 손을 요렇게, 이쁘게 감싸는 거예요. 감싸서, 손은 위치는 어디 하면 좋을까요? 속고는 단전에, 요렇게, 배꼽보다 살짝 밑에 단전에 가지런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어섰을 때는, 발끝에 다리는 모으고, 차수를 이렇게 하면 가장 단정한 자세.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합장 이외에는 차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절에서도 스님들이 이렇게 어른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른 스님들이 불러가지고 야 수미야 일로 와봐 하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무조건 다리 보고 차수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른 스님들 말씀을 내가 경청을 한다는 그런 이제 제스처가 이제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2번 불보살님께 예경하는 법.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절. 자, 저 밑에 한 일곱째 줄 보면 합장한 상태로 목례하면서 반배를 하고 세 번의 절로 존경과 예의를 표현합니다. 모든 불보살님께 세 번의 절을 하는데 그 의미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승가, 즉 삼보에 예경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절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절에서 절로 끝나고. 나 절 잘할 수 있다는 사람 있어, 혹시? 나 절 좀 다녔어. 나 절 알 수 있다. 나 절을 못해요. 절은 내가 확실히 안 나.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난 절에 다녀도 절은 모른다. 그럼 손 들어볼까요? 절에 다녀도 절은 모른다. 예. 네.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요 앞에 나와가지고 자복에 한번 요 탁 쳐가지고 요 자복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잘 있진 않아요. 자, 나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요 자복에 하시면 돼요. 자, 한번 잘 볼게요. 우리 얼마나 잘하는지. 자, 시작.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절하는 게 어때요? 예쁘죠? 네, 절을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시작해서 반대로 끝납니다.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요? 절은 무조건 반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를 먼저 하고 삼배를 드린 후에 서서 마지막 반대를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절을 할 때 우리 밖에서 절하는 방법, 우리 제사 지낼 때 하는 방법과 사찰에서 절을 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두 가지 동작이 좀 들어갑니다. 어떤 동작이냐면, 첫 번째가 접종례. 뭐라고요? 접종례. 두 번째는 고두례. 두 번째는 고두례입니다. 접종례는 뭐냐면, 우리가 절을 한다고 이렇게 상체를 숙입니다. 숙였을 때, 손을 이렇게 있으면, 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올렸을 때, 손을 멀리 짚으면, 손을 올렸을 때, 내 머리 밖을 나가게 돼요. 그래서 손을 짚을 때는 최대한 내 팔꿈치와 무릎이 가깝게 마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귀 옆에. 자, 귀를 나가면 안 됩니다. 손이 귀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귀 밑에까지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머리를 나가는 게 아니라 머리 안에서 귀 밑에 이렇게 오는 게 접종례입니다. 접종례는 뭐냐면 내가 교만한 이 마음이 잘 낮춰지지 않잖아요. 내가 낸다라는 우리가 다 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을, 내 마음은 쉽게 낮춰지진 않지만 내 신체 부위를 가장 낮게 낮춰서 상대방 발을 받들어 올리는 게 접종례거든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표현, 그게 바로 접종례입니다. 그래서 절을 할 때는 접종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심하는 나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하심과 동시에 상대방을 공경하는 표현이 바로 접종례입니다. 그러니까 접종례 다음에는 마지막 절에는 무엇을 하죠? 고두례를 해요. 고두배라고도 하고 고두례라고도 하거든요. 절배자를 써서 고두배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고두례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죠. 고두라는 말은 한 번 더 머리를 두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접종례를 마지막 절에 하고 나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두례 이렇게 두 손을 모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계속 절을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이때 우리가 불보사님을 찬탕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력들이 있으면 이 발언을 한 번 더 새기는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이제 고두례라는 동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고두례는 마지막 절에 하는데 절을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고두례는 할까요, 말까요? 예? 해야 된다고요? 절을 한 번만 하는데 고두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데요?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자신이 없네요, 그쵸? 말긴 알겠는데, 조금 물어보면 조금 이제 가슴이, 아, 이게 말해도 되나, 막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들죠? 고두례는 무조건 마지막 절.
1배를 하면 1배하고 3배하면 3배하고 108배를 하면 마지막 108배. 3,000배는 좀 안 해도 되잖아요.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3,000배 할 때도 마지막 3,000배 때 이렇게 고두래를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그리고 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체투지라고 하거든요. 오체투지. 왜 오체투지라고 할까요? 신체의 다섯 군데가 땅에 닿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내 이마. 이마가 땅에 닿아야 돼요. 절을 할 때 오늘 내 머리에 좀 스프레이 좀 뿌렸다고. 머리 빳빳한데 이마 땅에 닿은 건데 머리 좀 풍그러진다고 땅에 안 닿고 이러면 안 돼요. 이마가 땅에 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 팔꿈치가 땅에 닿아야 되고, 양 무릎이 땅에 닿는다고 해서 오체투지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 티베스님들 절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티베스님들은 절 어떻게 해요? 전세계 다 슈퍼맨이었어요. 슈퍼맨 다 엎드려 날아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 투지라면 이제 신체에 온몸을 다 부처님께 던지는. 근데 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같아요. 근데 그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이 있는데 절하는 방법 1번에 보면 요거 한 15도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숙여서 우리가 절을 하면 반대를 하면 되고, 3번에 보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3번에 보면 오른손을 먼저 내리고 왼손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왼손을 내려서 오른손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수비할 때나 가리키지 않아요. 어떻게 가리키냐면 두 손을 같이 대는 거예요. 두 손을 같이 땅에 대고 일어날 때도 두 손을 같이 떼서 합장을 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 손을 먼저 하고 한 손을 하고, 우리 이게 더 여법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정확한 수비 방법은 아닙니다. 양손이 같이 해서 합장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이런 경우는 왜 생겼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절에 오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옷을 입다 보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손으로 가리고 한 손으로 하고 아마 이렇게 해서 이런 동작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시면 고두래는 머리를 땅에 한 번 더 두드린다는 의미로 고두래를 하면서 거듭 불보살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자신의 발언을 되새깁니다. 이게 이제 고두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자, 옆에 보면 13페이지 보시면 3번 불보살님께 전하는 마음 뭐라고 되어 있죠? 공양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공양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삼보전에 올리는 뭐 의복이라든지 음식, 옷, 그리고 스님들께 올리는 약품, 의약품들, 이것들을 이제 처음에 공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삼보에게 올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이제 공양이라는 말로 통일을 했죠. 그리고 스님들이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공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공양이라는 게 그 음식이 그냥 단순히 내 앞에 와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그것을 또 음식을 만들어서 조리를 해서 내 앞에까지 왔던 그 공덕을 생각하면서 내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또 우리는 공양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경 공양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공경 공양은 삼보를 찬탕하고 부처님께 존경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공경 공양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했죠. 부처님께 예배를 예경을 하면서 부처님을 찬탕하는 거예요. 우리 칠정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경 공양도 오늘 우리가 부처님께 올린 게 되죠. 근데 이제 공양은 삼보에게 올리는 개념인데 비해서 보시는, 보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보시라는 말과 공양이라는 말이 비슷하거든요. 이 공양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삼보에게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는데 비해서 이 보시라는 거는 삼보에게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일체 중생들에게 올리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베푸고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보시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재보시가 있고,
복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예시라는 게 있어. 재보시는 뭘까요, 재보시? 재보시는 물질적인 보시. 우리가 절에 오면 불사에 동참을 하고, 또 불전하면, 이렇게 우리가 복전하면 또 돈을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적인, 또 사찰에 필요한 음식을 사온다든지, 뭐 이렇게 물품을 사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물질적인 보시. 그 다음에, 복보시는 어떤 거죠? 책. 또. 또 법문하는 거. 근데 이거는 스님들만 할까요? 일반 불자들도 할까요? 네? 다 할 수 있죠. 복보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거고,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나가시면 여러분들 도반들이나 주변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서 포교를 해서 다음 초하루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포교한 사람 있어요? 지난주에 포교했어요? 아들 데리고 왔어요. 아,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아들 데리고 온 사람 있어요? 딸 데리고 온 사람? 손자 데리고 온 사람? 손자 데리고 온 사람도 도감 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교가 뭐냐면 가족 포교. 가족부터 포교를 하는데, 근데 가족 포교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도반들 포교하는 것보다 내 가족 포교하는 게 가장 힘든데, 오늘 두 분은 가족들을 또 포교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초하루 법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도 데리고 오고 또 아들도 데리고 오고.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습니다. 절에 가자고 했을 때 남편이 절에 오잖아요. 남편이. 남편이 절에 다니면 부인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남편 오신 분 계시잖아요. 부부 같이 왔죠? 아닌가요? 저 부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남편 오신 분도 한 분 계시잖아요. 한 부부가 계신데, 저쪽은 부부는 아니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보살님 들어오는 경우, 남편들 직장 가는 경우도 또 있고, 또 다른 뭐 직장 다니시다가 휴일에는 좀 쉬는 경우도 또 있는데, 남편분이 신심이 있어가지고 절에 가는 분들은 반드시 부인과 같이 와요.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남편은 포교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법보시는 이제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변 이웃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 이게 이제 법보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무예시라는 게 있는데,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행동들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가 바로 무예시가 또 되겠죠. 그러면 재보시가 중요할까요? 법보시가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수승할까요? 자, 재보시가 좋다. 손. 재보시가 좋다. 아, 법보시가 좋다. 법보시. 법보시가 좋아.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법보시가 중요하고 재보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시를 할 때 상에 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 무주상보시라고 나오죠. 재보시든 법보시든 내가 보시를 했다고 하는 생각을 내지 않는 거, 그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법보시를 했다고 해서 나 오늘 법보시에서 오늘 뭐 좀 했네, 내가 세번 포기했어, 부처님 말씀 전해줬어, 이래가 우쭐대면 이건 재보시보다 못하는 거예요. 재보시는 물론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보시를 했을 때도 상에 착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보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이제 낙산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절에서 불사를 하잖아요. 불사를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럼 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초하루 동참하신 분들 축원 올리면 축원문 읽어드리잖아요. 시주하시고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 보면 시주한테 이름 새겨드리거든요. 공덕이 되라고. 저도 이름을 새겨드리는데, 어떤 보살님은 불사에 동참을 했는데 시주자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보살님, 시주자 이름 새겨드리는데 왜 안 쓰세요? 라니까, 아, 스님 저는 안 쓸 건데요. 이러더라고. 아, 왜 안 쓰세요? 보살님 새겨드리는데 쓰세요. 이러니까, 아니요, 스님 저는 안 써도 됩니다. 이러는데, 왜 안 쓰는데요 도대체? 이러니까, 아니, 스님들이 무주상보시가
복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름 생기면 안 된다던데. 이거는 무지한 것이가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이름을 안 쓰는 거지. 그거는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거는 무지한 것이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름 생겨 드릴 때 생겨세요. 생기시고. 그런 마음조차 안 내는 게 우주상고시가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물질이 기반이 돼야 이제 정신이 이제 갖추어진다는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물질이 곧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가난하면 불행의 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가지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정당하게 불을 측정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비우라고 할 게 아니고, 절에서도 정당하게 많이 벌어서, 정당하게 대신에, 정당하게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 나눔이 뭐냐면, 바로 회양이죠. 절에서는 회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회양이야말로, 베푸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이제 보시가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지면 안 돼. 자꾸 절에서 공, 비유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질 수 있는 부를 많이 축적을 하고, 대신에 그거를 인색하게 내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불사를 통해서 잘 회양을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부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복덕이 있고 공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덕이 있고, 공덕이 있어요. 제보시를 많이 하면 복덕이 좀 돼요. 복덕이. 제보시를 많이 하면 복덕이 되고, 복보시를 많이 하면 공덕이 돼요. 공덕이. 네. 복덕은 물질적인 것에 좀 해당이 되고, 공덕은 정신적인 것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보시를 많이 행하면 복덕이 쌓이고, 복보시를 많이 행하면 공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시와 복보시를 함께 잘해야 복과 공덕이 함께 이렇게 공존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리불 아시죠, 여러분? 사리불. 사리불은 어디 나오죠? 금강의 수불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나도 순간 꿈쭐했어요. 사리불. 사리불은 관야신경한테 나오죠. 사리불, 관야신경이 나오죠. 사리불은 뭐가 좀 뛰어나요? 지혜 제일이잖아요.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나니까 항상 복이 좀 있어요. 복도 있고, 공덕도 있겠죠. 근데 깨달았지만, 깨달았지만, 알아. 깨달음 얻은 사람은 우리 아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란이지만 복덕이 조금 부족한 아란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찰에서 밥을 해서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탁발이라는 걸 했거든요. 탁발이 뭐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바로를 탁 들고 집집마다, 옛날에는 일곱 군데씩 다녔거든요. 일곱 군데, 가난한 집, 부잣집 구분 없이 일곱 군데 집을 가서 내가 음식을 받아서 돌아와서 밥을 먹은 거를 탁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리불은 보기를 많이 지어가지고 가는 집집마다 공양을 많이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한 스님은 아라님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탁발을 나가는데 공양을 안 줘요. 그래서 항상 조금만 이렇게 받아오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해 사리불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스님, 그러면 제가 음식을 좀 많이 받으니까 제 뒤에서 가지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스님이 좀 밥을 좀 많이 받을까 싶어 따라왔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사리불에게만 공양을 올리고, 이 스님한테는 공양을 잘 올리지 않는 거야. 그 나중에 이 스님이 왜 나한테는 공양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전생을 보니까, 이 스님은 좀 인색했더라는 거야. 인색해가지고 남에게 베풀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서 공덕은 있지만 복이 없어가지고 공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는 그 이후부터는 열심히 복을 많이 지어 남한테 베풀고 하다 보니까 그 뒤에는 이제 음식을 좀 많이 받았다는 경전에 또 이런 이야기도 또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도 있죠. 스님,
너는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물었던 제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베풀지 않아서, 즉 인색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지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진 게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가 있는 아름다운 일곱 가지 보석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곱 가지가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루비. 두 번째, 다이아몬드. 세 번째, 진주. 네 번째, 호박. 다섯 번째, 그 다음 대단한 게 없어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화안시라는 게 있어요. 화안시. 화안시는 뭐냐면, 온화한 얼굴로 상대방을 바라봐 주는 거. 옆에 한번 친구들 한번 보세요. 옆에 주변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씩 웃어주보세요. 씩 웃어주보세요. 이렇게 저를 한번 보고서 저를. 씩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 기분이 어때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인상 다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안 좋잖아요. 오늘 스님 뭔가 또 똥 씹었나?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미소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고 웃음은 나 자신을 위한 거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래서 항상 미소 띈 온화한 얼굴로 상대방을 바라봐 주는 거. 이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화안시라고 해요. 화안시. 화안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안시라는 게 있어요. 안시. 안시는 눈안자거든요. 눈안자. 그윽하게 상대방을 바라봐 주는 거.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뱁새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눈을 이렇게 온화하게, 이렇게, 눈을 힘 빼고, 이렇게 온화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 안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중매해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연애해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중매?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연애해서 결혼하셨어요? 연애해서 결혼할 때, 누가 먼저 프로포즈 하셨어요? 남편이 프로포즈 먼저 하셨어요. 자, 근데 이거 프로포즈 할 때도 그냥 안 합니다. 우리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사람을 봤을 때, 데이트할 때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눈빛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난 이 사람이 좋은데 딱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살짝 수줍어 한다든지 눈을 살짝 이렇게 살짝 깔아요. 이렇게 까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싫다. 그럼 내가 이 사람 볼 때 딴짓해요. 딴짓하고 새침하게 가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늘 이제 고백하러 가는 날인데 딱 눈빛을 보고 오늘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고백을 하고, 딱 눈빛을 봤는데 오늘 고백을 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포기하면 안 돼요. 다음 기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조금 더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눈빛이 조금 변할 때까지를 내가 좀 지켜보고, 그 뒤에 내가 또 대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눈빛에서 또 표현이 딱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 사람들, 도반들 이렇게 보시면 눈빛에서만 봐도, 아,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나한테 친절하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눈빛이죠. 그래서 항상 그윽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주는 거, 이게 바로 안시라는 거예요. 안시. 그 다음에는 심시라는 거 있어요. 심시. 심시는 뭘까요? 마음으로 알아주는 거. 내가 입으로는 건강하세요,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막 해줘야 입으로는.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마음속으로는 니 오늘 한번 보자. 니 오늘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잘되나 한번, 니가 그러고도 잘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안 되는 거거든요. 사촌이 땅 산다고 축하한다고 말로는 축하하는데 속으로는 대답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심시라는 게 마음이 전해지는 게 심시예요. 마음은 내가 먼저 전하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보내면 그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꾸 미워요. 끝도 없이 미워요. 그럼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병이 나요. 근데 용서를 하면 어때요? 내가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항상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기를, 아파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함께 나누기를, 이런 좋은 에너지를 내가 자꾸 보내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보내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게 돼요. 근데 이걸 바뀌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는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집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집에 잘 때 특히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모기가 탁 내 팔 위에 탁 앉아요. 근데 이렇게 모기가 탁 앉아가 있는데 내가 재미삼아 그냥 후후 불면 얘가 잘 안 날아가는 거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다리에 힘을 탁 줘요. 안 날아가려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안 날아가려고 힘을 탁 주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너를 꼭 잡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내가지고 손을 딱 들잖아요. 얘가 날아갑니다. 희한해요. 이 마음이 얘도 전해지는 거예요. 기운이라는 게. 몰라. 그 마음을 딱 내는 순간 그 악한 마음에 내 안에 있는 몸에서 열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모기가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딱 내는 순간 이 모기조차도 알고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시라는 게 있어요. 신시. 신시는 뭘까요? 신. 몸으로 하는 것이, 몸으로 하는 것이. 절에 와서 또 청소도 해주고, 우리 법당 청소 많이 하시죠? 절에 오시는 분들? 이제 법당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뭐 물건도 들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임산부라든지 또 노약자분들이 계시면 자리도 양보해준다든지, 무거운 물건 들고 다닌다든지, 그런 것들 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봉사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신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언시예요. 언시. 언시는 말로 하는 거거든. 말로. 말 한번 잘하면 어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 잘하는데 돈 드나요? 돈 안 듭니다. 근데 그냥 말로 좋은 말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냥 하면 가식. 근데 가식으로 야, 그 축하해. 하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오래 열받아요. 니 지금 난 여건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달콤한 말을 이렇게 해드리라는 거죠. 절대 감언이설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좌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를 양보해드리는 거. 오늘 내가 먼저 왔다고 좋은 자리에 복당에 탁 앉아가 엉덩이 힘 꽉 주고 있으면 안 되는데, 뒤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옛날에 어른 스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복당이 신도들로 꽉 차 있는데,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집고 오려고 막 하는데 우리는 안 비껴주려고 엉덩이를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끔 엉덩이 한번 살짝 이렇게 들어준 공덕이 제석천에 태어난 공덕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왜? 그 사람이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찬탄하기 위해서 법당에 왔는데 그 자리를 내어준 공덕이 얼마나 큰 공덕이겠어요. 근데 내 욕심에 내 자리 지키려고 엉덩이 힘 꽉 주고 있는 거는 그건 오히려 복을 감하는 거고 자리를 엉덩이 살짝 비껴서 그 사람과 자리를 함께 나누는 그 공덕이 제석천에 태어나는 공덕이 된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헤아릴 찰자거든요. 헤아릴 찰자. 이거는 상대방 마음을 잘 헤아려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게 바로 찬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름다운 이제 보시들이 있는데 바로 어떤 공양이냐면 육법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육법공양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아, 말을 잘못했다. 다음 달 초하루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말 많이 뭐가 받아 안 되겠어요. 다음 초하루 딱 오시면 이어서 이제 육법공양 올리는 것도 얘기해 드리고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백종 처제입니다. 처제. 우리 입제는 지난 월요일날 우리가 입제를 했고 처제가 이제 또 마침 일요일날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유곡사에서는 7일째를 다 지내거든요. 다행히 또 이번에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는 다른 요일보다는 동참하기 조금 좋은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마다 이제 일요일날 오셔가지고 7일째 동참해 주시고 마지막 회향까지 이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해주신 우리 유곡사 신도분들,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유곡사 신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가정이 화목하고 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여기 유곡사 법당에서 부처님께 항상 축원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